네, 안녕하십니까. 등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기세 선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커브볼 선택을 하려면 일단 활을 더 중요하지만 기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리커브볼은 구조적으로 기간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세 선택을 하는데 초보일 때는 왜 나는 저기서 화살을 못 쓰냐 이런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천연깃이죠. 요거는 곤무깃입니다. 천연깃은 발씨를 하게 되면 화살이 쭉 쏘게 되면 나가면서 레스트를 치게 되는데요. 베어헤어 레스트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깃이 접혔다 펴집니다. 그래서 이 깃이 접혔다 펴지기 때문에 기간섭이 최소화돼요. 이게 낮장으로 이 털들이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쭉 펴집니다. 접혔다 펴집니다. 하지만 곤무깃 같은 경우는 이제 통짜죠. 여기 나가다가 탁 걸리면 뒤에서 보여드릴까요? 보시고 나가다 걸리면 화살이 이게 이쪽 움직여 버립니다. 퉁 튀어버려요. 그래서 화살이 똑바로 다니는 게 아니라 휙 튀어버리기 때문에 휜 이후에는 다시 공기 이게 휘면서 기세에 의해서 이게 화살이 돌면서 다시 방향 제어를 하는데요. 제어하기까지 에너지와 시간에 따라서 이게 화살의 집탄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집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런 게좀 천연깃이 좀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천연깃을 사용하고요. 그럼 이제 리커브에는 무조건 꼭 천연깃만을 사용해야 되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런 레스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레스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레스트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또 이걸 막 버리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A 챔피언 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플런저와 함께 사용해줘야 돼요. 플런저가 뭐냐면 깃이 이렇게 있으면 플런저가 밀어서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플런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러레스트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구멍에다 넣어서 이 화살의 위치를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움직여서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화살의 비행성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런 AA에서 나오는 그 프리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란저와 일반 레스트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돌리면 황동을 돌리면 움직이죠. 이 화살 위치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비행성이 나오는 위치에다가 화살을 옮겨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플런저가 이 역할을 해주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체형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활 본체와 닿지가 않겠죠?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300 세이지에도 이렇게 할수 있냐? 그러면 이 말이 좀 조금 꼬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다시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 윈도우를 하는데요. 사이트 윈도우 같은 경우는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너무 많이 파게 되면 이게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사이트 윈도우를 파는 걸좀 최소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끌려다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사이트 윈도우를 너무 많이 파게 되면, 약해지고, 그러면 사이트 윈도우를 넓게 하려면 두꺼워져야 되니까, 두꺼워지면 무거워지고, 둔탁해지고, 보기 싫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절반을 파놓고, 절반, 그거를 위해서 파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금형을 할수 있는 철쇠로 된 거,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재질들의 라이저들은 그 모양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파놓습니다. 잭이었던가 그런 것도 보시면 많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잭이 같은 데 천연기술 얹으면 너무 이 방향이 화살이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그런 화살들은 또 이런 레스트를 달아서 이 방향을 센터에 맞춰주시면 화살 개행성이 좋아집니다. 해서 이렇게 화살들을 활마다 좀 쓰는 게 달라지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화살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화살에 따라서 활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활을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쓸수 있는 화살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 점 유지해서 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